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4학년 여러분. 자, 12강.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강은, 자, 12강입니다. 12강은, 세 자릿수, 띄었을까요? 자,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입니다. 수는 띄었을까요? 자, 12강은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곱셈을 조금 어려워하는데요. 이건 그냥 연습일 뿐이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한 6~7회 정도 풀면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강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연습일 뿐입니다.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작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옆에 이제 우리 고등부 애들이 이제 수업이 끝나고 문제를 풀고 있는데 선생님이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얼른 초등학교 영상도 다 찍고 싶고요. 중학교 영상도 빨리빨리 찍어서 고등학교 영상도 빨리빨리 찍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 또! 자, 사설이 길었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자, 12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오늘 뭘 배운다고요?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입니다. 자, 한 5~6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제가 한번 암호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245 곱하기 뭐 36 해볼까요? 또는 뭐 321 곱하기 뭐 62 해볼까요? 524 곱하기 뭐 32 해볼까요? 621 곱하기 뭐 54 해볼까요? 요 4개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4개만 연습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연습하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왜 너무 수업이 길어지면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자, 해볼게요. 자, 지금 시간은 밤 1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자, 파이팅 해볼게요.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65 곱하기 5를 해주십시오. 65, 30입니다. 0을 적어주고 3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64, 24입니다. 50에 24를 이렇게 적고 3을 더하면 27입니다. 27이니까 7을 적은 다음에 2를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6이 10입니다. 12에서 2를 더하면 14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6, 5, 30 공해주고 3 올리고 6, 4, 24에 3 더해주면 27, 7 해주고 2 해주고 6, 2, 10에 14, 1470 맞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이게 만약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6만 따로 해서 이렇게 3이 있을 때 어려우면 이렇게 해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워버릴게요. 자, 썼으니까 다시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잘하고 계십니다. 자, 3, 5, 15인데요. 여기서부터 적으면 큰일 납니다. 3, 5, 15, 여기 10의 자리니까 이렇게 3, 5, 15 해가지고 5를 여기 적어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큰일. 자, 어떻게 적어줄 거면 3, 5, 15 할 때 5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3, 5, 5 해주고 1을 적어주면 됩니다. 3, 4, 12에 13입니다. 3 해주고 1 적어주면 됩니다. 3이 6에 7에서 735가 되겠습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자, 더해보겠습니다. 0 됩니다. 더해보겠습니다. 2 됩니다. 더해보겠습니다. 4, 3에 1 더하면 8 됩니다. 다 8820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만약에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잠깐 멈췄다가 여러분 스스로 해보십시오. 8820이 나오면 성공한 겁니다. 혹시 안 나온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이게 안 나와 하면 적고 주위에 있는 어른분들에게 물어보면 주위에 선생님보다 더 멋지고 더 옆에 있는 어른들이 엄청 잘 가르칠 겁니다. 자, 여러분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수학은 됩니다. 자,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짠짠. 이 1은 2입니다. 이 2는 3입니다. 이 3은 6입니다. 6, 1은 6입니다. 6, 2, 12에 1 적어놓고, 6, 4, 아, 죄송합니다. 위에 적어줘야 되는데, 6, 3, 18에 19 됩니다. 그럼 2 되고요, 0 되고요, 1 올라가고요, 9 되고요, 이렇게 해서 19,902가 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항상 이거는요, 선생님도 항상 계속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수학 실력이라기보다는 실수를 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실력이라기보다는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선생님도 중고등학교를 가르치지만, 이거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마십시오.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2, 4는 8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2, 2는 3입니다. 2, 5, 10입니다. 잘하셨습니다. 3, 4, 12가 될 거고요. 1 될 겁니다. 3, 2, 6에 1 더하면 7입니다. 3, 5, 15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8 되고요. 6 되고요. 7 되고요. 6 되고요. 그래서 16,768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좀 빨리 해서 화나신 학생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문제만 오늘 이 네 개만요 열심히 연습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는 12강까지 왔습니다. 12강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높게 평가합니다. 12강. 그리고 이 초등학교 영상을 찍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중학교 학생들 중에 혹시라도 이제 어릴 때 이제 공부를 좀 못해서 중학교 때 늦게 시작하는 애들이 초등학교 영상이 제가 다 가지고 있다면 그 애들을 공부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찍고 싶습니다. 아, 또 선생님 말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찍을 겁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자, 가보겠습니다. 4, 1은 3입니다. 4, 2, 8입니다. 4, 6, 2, 14입니다. 잘하셨습니다. 5, 1은 5입니다. 5, 2, 10입니다. 공연초 1입니다. 어떻게 하고 옆에 적어주네요. 위에 적어줘야 하는데 5, 6, 30에 1입니다. 그러면 4, 3이 될 거고요. 1 더해주고 5 될 거고 3 되고 이렇게 됩니다. 33,534가 됩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늡니다. 하다 보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지금 하나만 더 했다고 하면 어떤 학생은 약속을 안 지켰어! 욕하시는 학생도 있겠지만 하나만 더 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운데 이렇게 0이 있는 걸 제가 안 해준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려워할까봐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3, 5, 15입니다. 1입니다. 3, 5, 15에 1 올라가면, 자, 3 곱하기 0은 0이죠. 그냥 1 내려옵니다. 3, 2, 6입니다. 615입니다. 5, 5, 자, 지워버리겠습니다. 5, 5, 25입니다. 자, 2 올라갑니다. 5, 0은 0에다가 2 더하면 2 이렇게 됩니다. 5, 2, 10이 됩니다. 그러면 5, 6 될 거고, 6 될 거고, 8 될 거고, 1, 0, 8, 1, 5 이렇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좀 오래, 이제 보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0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설명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길게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205 곱하기 만약 53을요, 조금 빨리 했다면 3, 5 했을 때 그냥 15 적어버리면 됩니다. 왜냐면 3, 5, 15에서 5 했을 때 1 올라갈 거잖아요. 0이니까 그냥 내려와 버리면 됩니다. 저는 3, 5, 15 한 다음에 2를 적은 다음에, 아, 3, 5, 15 한 다음에 1을 적은 다음에 3 곱하기 0 한 다음에 1을 더해줬죠. 자, 그러지 말고 그냥 3, 5, 15 바로 적어줘도 됩니다. 3, 2, 6입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5, 5, 와, 그렇습니다. 바로 25를 적어주셔도 됩니다. 아마 이제 0이니까 5, 2, 10 해서 이렇게 적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말을 좀 빨리 하고 좀 더 빨리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조금 빨리빨리 끝내는 걸 아직 더 좋아하는 나이입니다. 자, 다섯 문제 했죠. 이 다섯 개를요, 여러분들이 멈추고 좀 보면서 조금씩 다섯 문제만 곱셈을 한다면 다음 시간에 배운 나눗셈 그리고 점점 수학이 조금씩은 쉬워질 겁니다.
자, 말해보겠습니다. 오늘 뭘 배웠죠?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입니다. 자, 수고하셨고, 자, 노력하는 학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응원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